무술년 새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영등포구가 2018년 구정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문화, 복지, 교육, 건강 등각 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이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등포구의 2018년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다문화 학생의 교육 격차를 깨고 다 함께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글로벌 리더십 특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어 발달 장애인 꿈도하기 학교와 영등포 늘품학교 중학과정을 신설하고 여성 능력 개발 기관인 여성 늘품 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성별, 계층,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됩니다.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첫째는 0원에서 10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5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8년 3월에 개관 예정인 신기로동 복합 어르신복지시설과 대림일동 데이케어센터 건립, 꿈도하기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보훈 예우수당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중앙시장 육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청년 건축직업 학교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구는 이외에도 도시 안전, 보건 환경, 행정 분야 등 6개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영등포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CNB 뉴스 이비호입니다.